개봉. 아. 야, 근데 저걸 또 기한이가 먹을 줄 알더라고요. 어, 맞아. 저 국물 흘리면 안 돼. 네. 그렇지, 이렇게 먹어야지. 많이 안 먹어요. 너무 맛있어. 시키 전에 빨리 먹어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어, 피아노 씨 먹을 줄 아시네. 먹을 줄 알고. 어우, 야, 야. 아, 맛있겠다. 야. 야, 저 국물 흘리면 안 돼. 그러니까. 아유, 정글이네. 어머, 어머, 아유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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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아유, 뭐야, 이게. 오. 가까우지. 야, 집에 가는 길에 게맛살이라도 씹어 먹어야 돼. 아유. 야. 야, 완전이야. 맛있긴 했어. 밥이야, 밥? 김가루. 아, 어머, 어머. 뭐야, 이게 참기름. 참기름 넣어야지, 넣어야지. 내장 파내는 거 봐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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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비빕니다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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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야, 아, 큰일 빠진 거 처음이네. 아, 나 진짜 배고파. 어, 미치겠다, 진짜. 진짜 올해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더라고. 어, 나 지금 침체 폭발해가지고. 어, 어떡해. 무슨 나랑 실성했는데. 아, 아니야. 뱉어, 임마, 뱉어. 아, 어떡하지? 오늘 핑크림 먹어야 되나? 저기 나래김치. 아. 야, 크랩살의 김치, 나래김치. 아유, 나도. 나도. 내 맘을 쫙다 맞다, 쫙다 맞다, 쫙다 맞다. 내 맘을 쫙다 맞다, 쫙다 맞다. 내 맘을 쫙다 맞다, 쫙다 맞다. 성훈이 먹여준 거야? 성훈이 먹여준 거야? 아, 질투하는 거야? 아, 그러니까 나도 그, 아니, 이게, 이런 거 안 하잖아요, 근데. 근데 왜 했어? 시원이 질투하네. 질투하실 거예요? 질투하네. 아니, 보다 보니까. 열받지? 조금. 아니, 근데 나도 사실 이게. 먹여줘봐, 화내겠어? 남자끼리 오라. 나도 모르겠지. 안 먹여주니까 화를 내지. 오. 아유. 이렇게 말하고. 아니, 근데 저게 2kg인데도 둘이 배 터지게 먹더라고. 어? 그 정도? 나 먹는 거 너한테 많이 양보한 거야, 전화. 어, 진짜 형님? 어, 네가 너무 잘 먹기를 해. 뭐. 비싸긴 한데, 잘 샀다. 그럼. 그죠? 먹을만하죠? 어, 잘 샀다. 이게 비싸서 자주 먹긴 그런데. 진짜 좀 특별한 날은 좀 먹을만해요, 이게. 좀 특별한 날은 좀 먹을만해요, 이게. 내 맘을 좀 특별한 날이야? 우리 행복했으면 좋겠어. 복잡 미묘한 감정이군요. 혹 하나 당기고 있네. 와, 대박이다. 와, 나 저것도 먹고 싶어. 확실히 나래 김치 진짜 맛있어. 아, 나래 김치. 아, 나래 김치. 아, 씨. 달리고 있죠. 고구마 좀, 저 좀. 먹을까요? 어머 대박이다. 라면 안 먹을래? 라면 먹어야지. 아, 먹어야지. 후식해야지. 어, 괜찮아요. 배... 응? 배 안 불러요? 뭐야? 형 우리 이거 많은데? 양심적으로 딱 하나만 끓이자. 사람이 두 명인데 하나를 끓이자고? 많이 먹잖아. 어? 많이 먹잖아. 그래도 한 사람당 반 개씩 먹자고? 알았어요. 왜 그래? 형 밥도 지금 하나 다 먹었잖아. 어? 드라마 못 들어가요 형 그러다. 아 잠깐만. 나 일단 이거 씻어올게. 사줄게. 아, 우리 기한이가 바랄만 하다. 아니, 바라는 게 아니라 속 시원하네요. 내가 저기 뭐야? 라면. 이게 뭐 하는 짓이야, 이게? 창문 안 끌었는데? 네? 어, 또 하는다. 뚜껑 잠깐만 좀 열어줘. 다 발랐어, 형님? 어. 와, 대박. 아, 그러니까 찬물에 아예 처음부터 수프를 다 넣어버린 거야? 아, 너도 이렇게 끓이는구나. 아, 너도 이렇게 끓이는구나. 형도 이렇게 끓이죠? 잘 맞다, 둘이. 잘 맞네. 야, 너도 이렇게 끓이는구나. 석이가... 민석아? 민석이? 어? 민석이! 민석 씨가 누구야? 민석이! 민석 씨가 누구야? 어, 난 알겠어.
형님 어디십니까? 아 시우민. 맞아, 시우민 씨는 왜 안 나왔어요? 아, 나는 걔가 그렇게 좋더라. 누구? 시우민. 너무 귀여워. 아니, 팬인 걸 알고 있었어요. 엄청 좋아하더라, 봐. 진짜로? 시우민은 나도 좋아. 나도 좋아. 시우민 씨 싫어하는 거 좋아했어. 얼마나 남자다운데요. 얼마나 남자다운데요. 아니, 또 민석이가 또 고맙게도 잘하시는 분이 상남자예요, 상남자. 진짜 남자예요. 이거 오시는 거 아니야, 가까이? 그래서? 그래서 제가 너무 모두가 6시인 모양식으로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시우민 갑자기 주머니에서 이렇게 그래서 시우민 씨 나도 맞아 템포 추구만 너무 귀엽다. 데뷔인 연도가 꽤 차이가 나는데 많이 친하신가 봐요. 나이가 좀 비슷하고요. 아, 네. 시우민 씨가 의외로 막내가 아니에요. 저 막내인 줄 알았는데 막내 아니에요. 막내 아니에요. 서른. 아 진짜? 믿기지가 않지. 진짜 엄청 막내처럼 보이는데. 예. 어 그럼 몇 살이에요, 창훈 씨는? 제가 이 33이 되고. 셋이요? 네. 여기도 동안이지 뭐. 그럼. 아, 믿을 수 없다. 우리도 30대인데 형님. 우리 얘기를 왜 하시는 거예요, 그게? 의미 없는 얘기를. 뭔가 그러니까 우리도 되게 동안인데 우리 이런 말 처음 들리잖아. 아니야, 아니, 우리는 그래 보여. 가만히 달라가지. 가만히 있으래. 용모할까봐. 아무 말도 하지 마. 너 어디야 지금? 저 여기 오 너무 얘기했잖아. 아니 누가 30으로 보냐고.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요. 여기가 C56. 나 지금 서 있어. 알겠습니다. 제가 잘 찾아가 볼게요. 그럼 멀리 안 나가면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민석아. 알겠습니다. 조금만 기다리세요. 알았어. C56. 우리가 추워도 아무 말 안 할 텐데. 제주도. 아, 별로 안 추운데. 어머 어떡해. 아, 야, 그 3년 차이가 무서운 거 보다. 아이고. 아이고. 형님. 형님. 형님이라 불러요? 그죠. 진짜 신하구나. 야 동방신기랑 엑소가 만나는 거야 지금. 와 대박이다 진짜.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참 창피하긴 하지만 저를 굉장히 많이 뭐 존경이랄까. 아 맥스 맥스 이놈의 자식. 오, 뒤에서 그 후광이 확실히 갓 동방신기라고 그만큼의 그 아우라가 포스가 있었고 본방실 보면서 꿈을 키웠기 때문에 데뷔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또 제가 정말 없는 그 큰 기럭지 그거에 일단 너무 멋있었고 그냥 너무 잘생기고 또 노래도 잘하시고 실물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. 아 물론 화면에서도 멋있지만 최고의 후배다. 가자 가자 가자. 아, 가자 또 렌트를 하셨네요. 그럼 민석아 아 네가 출출할 것 같아가지고 네 떡도 사놨어. 아유 자 아니 오메기? 제주도의 명물이라지. 아 제주도 왔는데 오메기 떡은 먹어줘야지. 아 감사합니다. 그래 그래 뭐 올라가서 뭐를 먹어야 되지 않겠니? 그래서 그쵸 김밥 싸면서. 김밥을 쌌다고요? 쌌지. 형이요? 쌌지 내가 직접. 목소리 진짜 영하다. 아니야 형이랑 있어서 그래. 동생들이랑 있으면 안 그래요. 가족이 잘하신다. 근데 진짜로 개인적으로 아세요? 잠깐만. 아니 뭐 친동생이에요? 근데 친동생한테도 이 정도 관심을 좀 주세요. 네. 친동생 뭐 잘 지내지? 친동생 말투는 기억나니? 한입 파고 가시죠. 잔잔하게 나는 이걸 먹을게. 그럼 저도 잔잔하게. 오메기 떡. 그럼 저도 잔잔하게. 아 맛있겠다. 아. 맛있어. 대학생 형이랑 고등학생 동생 같아. 근데 제가 또 산악인으로서 말씀드리면 미리 좀 먹어놔야 돼요. 맞아요. 산악인이요? 아, 네. 그냥 악인 아니에요? 악인이다. 악인이야. 잘해. 사람 좋은 미소 가진 악인이다. 악인이야.